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귀한 당신의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다시 말씀 가운데에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가리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7년에 일본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죠. 대지진이 있었던 바로 2주 후에 일본의 긴급 구조팀이 은누리교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청년 구조팀 5일 전에 급하게 모여서요. 5일 전에 인사하고 5일 동안 기도하고 팀장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5일 만에 출발하게 된 그러한 팀이었어요. 당시 일본 대지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원전이 또 이렇게 파괴가 되고 그래서 방사능이 유출이 되고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쓰나미 때문에 정말 마을 전체가 다 이렇게 숙대밭이 되고 폐허가 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갔을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갔다는 얘기죠. 제가 그 12명의 청년 구조팀 무려 팀장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신학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생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국사님께서 이례적으로 파송 예배를 해주셨어요. 지금 W공동체 지체들은 양재 온누리교회 하면 굉장히 어디 섬나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청 공동체, 대학부 청년부 다 해서 전체 리더십들이 다 양재에 모였어요. 그때 아마 오셨던 분들 저의 얼굴을 기억하실까요? 기억 못하시겠죠. 하지만 양재에 그 기쁨홀에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인데 우리 한 1,500명 넘게 행복하게 오셔서 파송 예배를 하는데 왜들 그렇게 다들 우시는지 저는 뭐 시간 되고 해서 목사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막상 딱 그 파송 예배를 받고 하는 그 장소에 있다 보니까 아차 이거 내가 정말 죽으러 가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의연한 척 하면서 대표로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되고 같이 12명이 단상 위에서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목사님들 다 올라오셔서 또 리더십도 올라와서 중고 기도를 해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송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일본으로 갔어요. 구호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 동경이 아니라 굉장히 위쪽까지 올라가서 이제 거기 폐허가 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보호작업을 했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임무는 두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온누리 성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 온누리 교인들이 거기에 보호작업을 가기 위해서 많은 아웃리치 팀들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 팀들을 보다 먼저 가서 베이스 캠프를 잘 구축하는 임무. 그것이 마치 가난 정탐꾼 같이 12명이 가서 먼저 거기에 정탐을 잘 해라. 이러한 임무를 갖고 갔던 거예요. 두 번째는 아주 긴급한 구호 현장들이 있어요. 사람이 다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흔히 폐허가 되고 이 정리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직접 저희가 가서 구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전신주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전신주를요. 형제 한 4명이 붙어가지고 그거를 손으로
기준기나 무슨 어떤 기구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수작으로, 모든 것이 다 수작으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정말, 제가 허리가 지금 안 좋은데, 3번, 4번, 디스크, 블리징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허리가 안 좋아요. 사진 하나 있습니다. 사진, 네. 이 사진 여러분 보셨나요? 어디선가 한번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더 멋진 세상이라는 우리 오늘의 교회에 있는 NGO 단체의 메인 포스터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그 사진. 그 사진의 주인공이 네, 저희입니다. 아무도 감동이 없으시네요. 박수를 치라는 게 아니고요. 박수를 치라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그냥 추억을 벌써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려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가서 이렇게 열심히 작업했는데 그 이튿날이었어요. 이튿날에 가기 전에 저희가 방사능 유출 때문에 일본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너무 어지러웠는데 방사능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말 죽으러 가는 줄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사지에 간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가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저희가 갔어요. 실제로 방사능이 수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가기 전에 이 원전 관련한 일을 하는 그 지체가 있어서 그냥 물어봤어요. 이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일단 뭐 가도 되는데 물에만 접촉을 안 하면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갔는데 아 이튿날부터 물을 퍼놔야 되는 그런 작업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물이 그냥 다 집집마다 그냥 아주 다 차 있는데 그걸 다 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 이제 저희 조가 여섯 명인가 다섯 명인가 있었는데 아무도 이제 물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만 듣고 왔는 줄 알았더니 다 들었나 봐요.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팀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솔선수범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삽과 이 세수대학에 물을 계속 퍼내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게 너무 아픈데 제 세숫대야를 받는 그 다음 사람 교대들만 다운데 계속 세숫대야만 받는 거예요. 아 힘드시죠? 화이팅 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안 바꿔주는 거예요. 몇 시간 흘러서 작업이 마무리가 돼요. 그 집에 집 주인이신 아주머니였나 봐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셨어요. 저희 팀원들하고 아주머니 같이 이렇게 모여서 아주머니 위로해드리고 기도를 저희가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기 전에 아주머니는 정말 펑펑 우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도 험한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펑펑 우시면서 막 손을 잡아주시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도 정말 뜨겁게 이렇게 눈물이 나고 정말 감동이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아주머님의 하나님을 모르시지만 허망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고된 그러한 마음, 지친 그러한 마음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값진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값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육체는 힘들,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들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까지 다 녹이고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무언가 모르는 그 마음의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안위, 이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난과 마주하죠. 고난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그리고 마음의 고난,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한 번씩들 다 보셨죠? 학창시절에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들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시험을 잘 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딱히 얘기를 안 하시는데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험 기간이 오면 어떻습니까? 유난히 더 졸려요. 그죠? 그래서 이 너무 졸린 정말 육체의 그 피로를 참고 견디고 밤을 새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은 그래도 편안해요. 아, 성적을 떠나서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육체가 평안하면 며칠 후에 우리의 마음은 너덜너덜 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불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시험기가 되면 막 계획 속에 이런 저런 머릿속에 막 생각들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밤을 새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외우고 딱 하면 시험 보면 딱 되겠다. 그런 생각은 다 하지만 결국은 그게 지켜집니까? 안 되잖아요. 놀다가 또 졸다가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어떡하지? 시험장 안에 가요. 책상 앞에 앉아요. 그때부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그냥 무작정 하나님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육체적인 고난, 그것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상황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환경에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을,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이 마음의 평안과 소망의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과 범민과 고뇌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어떠한 소망,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그 평안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고난은 초대교회 당시의 시대나 지금 현재의 우리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앞에 있는 미래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도가 겪어야 할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기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다 받는다는
고난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고난의 시간을 걷게 하시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다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밀걸음을 받는다. 주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워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고난이 끝났을 때에 그 나중은 어떻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은혜, 평온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걸어간다 했지만 그 고난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과 소망을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와 현실의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과 상황의 그러한 문제 많은 그러한 수없이 많은 고난의 문제를 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처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질문하는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의 삶이란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어떻게 동행하신단 말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고난과 소망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고난의 의미 그리고 소망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해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해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 지난주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본문 준비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들 행한 사람을 대접하시기를 바라고 했습니다. 아멘. 주의 눈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고 주의 귀가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시고 들으시는데 과연 누가 그 사람을 해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 의인들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그네 된 성도 이 성도는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를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 왜? 주님께서 당신의 눈을 우리 가운데에 비추시고 당신의 귀를 우리 가운데에 들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벽한 당신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당할 때가 있는데 그 말은 그 당하는 고난이 뭐예요? 육체적인, 상황적인, 현실적인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상황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안에 그러한 고난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숙명적인 고난을 알아가는 과정이 또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숙명적인 고난 안에는 숙명적인 은혜까지 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그 수없이 많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우리는 바라본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인, 우리가 당하는 상황적인,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나도 버거운 그 현실적인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주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하나님께서 늘 안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함께 보호하시고 끌어안아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을 잘 아실 거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않냐, 죄인에게를 서지 않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다? 형통하니라.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복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 내 삶은 형통하지 않은데요. 지금 하나도 되는 게 없는데요. 뭐 하나 제대로 내 생각처럼 되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받는 의의 고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세우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분명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그 시기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부조화스럽고 막 이 지금 나에게 맞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형통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삶,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연스러운 인생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즉 형통한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인생은 자연스러운 인생이다. 자연스러운 인생. 무엇이 자연스러운 인생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을 또한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흘러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어떠한 인생이다? 자연스러운 인생, 형통한 인생,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 고백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내게 유익이다. 시편 기자는 119편 그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난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어떻다?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우리가 이사야서 묵상을 했었지만 히스기야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38장에서 그 고난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자신이 겪었던 그러한 정말 이 죽을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바로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때 이 고난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교난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의를 위해 받는 거나 두 번째 뭐예요? 악을 위해 받는 거나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는 그 말은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일이라는 것,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 의를 위해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 복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일본 구조 선발팀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사능에 사실 뭐 알게 모르게 다 노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팀장이어서 더 그 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을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당연히 그 방사능에 노출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 건강하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 방사능의 잠복기가 20년이라고 합니다. 20년 안에는 저에게 어떠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뭐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잠복기가 20년이라는 걸 말을 서로 막 나누면서 같이 갔던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 몸에 혹은 뭐 어떤 우리 몸에 이상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세우자,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자 라고 그렇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 천국을 분명히 갑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도 분명 천국 가십니다. 의를 위해서 저는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분명히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이 당신의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세상은 자기 영광을 위해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말합니다. 을을 위해 받는 고난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이겨내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굴욕을 참거나 비위를 거스리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비위를 잘 마치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고통을 겪어내기도 한다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회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굴욕적인 그런 것들을 참아냅니까? 뭐예요?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굴욕도 참고 비위도 마치고 정말 모진 수모와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비하하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자기의 영광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해서 좋은 대학도 좋은 스펙을 가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좋은 회사를 들어갔어요. 아주 좋은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해외 자금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그 보직을 받았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그런 자금이 오가고 그것을 송금하고 그것을 또 반입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좀 중간에서 장난도 치고 이러한 일들을 자꾸 하라고 종용을 받는 거예요. 이 청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정직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두 번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청년이 쫓겨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 다른 후임자가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그 후임자는 막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막 위에 상사들이 굉장히 이뻐해주고 막 이렇게 잘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반면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본인은 계속되는 어려움을 막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그런 애매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어렵게 들어간 그 회사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직서를 내고 나와서 다른 곳에 가게 됐는데 근데 얼마 후에 그 회사가 검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은 자기 자신이 겪었던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감정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자기가 깊이 깨닫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을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복 있는 평통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자연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자연스러운 인생이라는 과정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감당하고 마음의 평안을 선택할 것입니다. 육신의 평안과 상황의 만족을 그냥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싸움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요 고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인생에 비록 고난은 있을지언정 절망은 없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안해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을 위한 고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읽도록 할까요? 15절, 16절 시작!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눈 메시지는 소망의 이유를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거죠. 소망의 이유를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로 삼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예수를 주로 삼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15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자본주의다, 인본주의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 너가 중요하다. 너의 삶이 중요하다. 네 가족이 중요하다. 뭐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본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사소고생하면서 살아? 그런다고 누가 네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주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너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중요하다. 그거 놓치면 너 절망의 인생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래야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야 바보치고 안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이 드리워진 두려움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힘겹게 힘들게 살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고생스러운 인생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인생이 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안간힘을 내서 세상의 가치와 가르침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끝이고 그것이 결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세상을 향해 믿는 성도는 어떻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대답을 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다.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홀리스타, 여의도 홀리스타가 아닌 다른 홀리스타를 할 때 그 홀리스타에 거의 매일 나오는 지체가 있었어요. 그 지체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나는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지체는 늘 주머니 안에 뭘 가져다니냐면 사직서를 늘 다 꽂아놓고 그래서 그 지체가 하는 그 기도는 뭐냐면 오늘 하루가 오늘이 이 사건을 꺼내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매일 새벽에 나오면서 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한 4, 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인간관계 갈등도 있었고 업무적으로 힘겨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 아 오늘 그냥 그만둘까? 아, 내일 그만둘까? 아니면 다음 달까지만 그렇게 다닐까? 다음 달 상여금만 좀 받고 그만할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늘 사직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한 번만 정말 수가 튀어봐라. 내가 여기다 그냥 딱 얘기하고 그만두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사직서만이 아닌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 사직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분노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나에게 한 번만 뭐라고 하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고 내가 한번 들이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주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소망 세상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오늘 하루가 아니면 내일 하루가 또 앞으로 주어진 일주일이 한 달이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야 할까 어떻게 이것을 버텨내야 할까 그것이 고민인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이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켜보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고난의 끝에 당신이 계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고난의 모든 시간을 결코 헛되이 결코 아무런 가치가 없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사표를 계속 가슴에 꽂고 살아가는 정말 절망의 끝자락 절망의 그 가장자리 한 발자국만 더 내딛으면 그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한 복판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품고 굳건한 그 반석 위에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세워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또 관계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견고한 소망만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유일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센터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걸그룹과 보이그룹인가 보면 센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센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 조직, 학교, 가정 어디에서든 간에 믿음을 가지, 소망을 가지신 그러한 센터로 자리매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어려운 길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직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일에 쉬고 약은 없고 그래서 몫은 잘 갈 수 있고 토요일도 아주 편하게 쉴 수 있고 그러면서 연봉도 높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좀 많고 또 CEO가 크리스찬이 그러한 회사 존재하나요? 뭐 물론 존재할 수 있겠지만 구직을 막 하면서 그러한 것을 막 클릭하고 찾아요. 그것이 마치 비전이냐 찾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구직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을 찾아가실 수 있어요. 야근도 있고 또 주일에 일하라고 막 하고 핍박도 있고 막 그런 회사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만약 그곳에 있다면 그곳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당신을 향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견고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유혹과 직면할 때도 상황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영생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소망의 이유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에 옥에 갇힌 사람, 옥에 갇힌 영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아직 그 천국 소망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힌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짓눌림, 마치 지옥과 같은 그 곳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인생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오늘,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치는 매와 축복으로 자리 잡는 그 부활 소망을 품고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의 이유가 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생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삶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또 찾아올 수 있죠. 세상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내가 처한 어떠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소망의 이유를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가져갑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계획이 오르시고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며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소망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가까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 함께 먼저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